안녕하세요. 불만찬 기자들입니다. 자,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. 울산 현대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K리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와, 이 팀 감동이었습니다. 네. 아, 너무 감동이었어. 진짜로.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8강행이었는데 경기 내용은 진짜 좋았어요. 맞아요. 박건호 감독 체제하에서 진짜 감독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, 확 달라진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왔는지, 그리고 팬들이 또 궁금하시더라고요. 아씨,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만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쵸.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. 네. 수원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몇 달 만에 수원 썰을 다시 푸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달라진 수원, 그러니까 레알 수원과 지금 수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뭐 빚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, 근데 이번에는 박건호 감독이 부임하기 전과 부임한 후 확 달라진 수원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. 한 시즌에 이렇게 확확 바뀌는 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아니 네. 분명히 욕을 진짜 바가지로 먹고 있었던 그 팀이 맞냐 싶을 정도입니다. 네. 네. 이게 주식을 치면 뭐 상다치라 그러나요? 뭐 밑에 찍고 바로 지금 떡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, 수원이 분명 그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.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수원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올랐죠. 대회 출정을 앞두고 박건호 감독이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를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느낌은 기회의 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선수도 안 간다 그러고, 그렇죠. 그냥 어린 네. 선수들한테 그냥 기회 주고 그냥 그러겠다. 저희도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였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저희가 뭐 준프로 누구 얘기하길래 처음 들어보니까 이름 누굽니까? 강현묵 뭐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서 외국인 또 안 나가니까 성적에 대한 압박감은 크지 않았는데, 그러면서도 이제 박 감독이 그때 했던 말이 있죠. 첫 경기가 중요하다. 그 광주 헝다와의 3차전에서 결과에 따라서 남은 그 대회를 어떻게 임할 건지가 달라진다. 근데 그 1차전에서 광주와의 첫 맞대결에서 0대0으로 비기잖아요. 근데 슈팅 수를 3배 이상 때리고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상대가 뭐 파울리뇨 안 나오고 여러 변수가 있다 그래도 우승 후보 별거 아니네? 선수단 내부 이런 분위기라고 그래요? 제가 다녀온 관계자한테도 얘기했더니 그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고, 두 번째 경기에서도 헝다와 1대1로 비기고 그 마지막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했어야 되는데 빅세 고베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이 폭발을 합니다. 그야말로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첫 경기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밖에서는 저희끼리 그랬죠. 아우, 이렇게 잘하고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잘하고 못 올라가긴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좋은 분위기가 미쳤었군요. 그렇죠. 이 팀, 네 팀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먼저 돌아올 팀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수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 빗셀 고베한테 1패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 스쿼드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고 돌아왔고 올 시즌 제가 좀 꾸준히 수원을 취재했을 때는 이임센 전 감독과 주승진 전 감독 대행 시절 수원은 연속성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곧잘 이겨요, 어쩔 때.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연승이 거의 없고, 그렇다고 해도 연패도 없고,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번에는 약간 꾸준히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볼 때는, 아, 팀 스피릿이 확실히 좀 있는 팀이구나. 예, 왜냐면 스쿼드 상으로 보면, 이임생 전 감독 시절이 훨씬 좋았어요. 타가트 있고, 헨리 있고, 뭐 부상자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훨씬 좋아 보였지만, 이번 팀은 젊은 선수 위주로 꾸렸음에도 소위 파이팅으로 약간 한수 위의 팀들을 좀 꺾었습니다. 그 팀 경기를 보면 약간 바닥바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뭐 이렇게 다다다다 이런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압박을 하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민우 선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항상 지쳐갖고 압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뛰었어요. 90분 동안. 근데 이제 김민우 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똑같이 많이 뛰어주다 보니까 두세 명이 김태현 선수가 다를 때 따다다다 느낌이 좀 나요. 그렇죠. 김태현 다다다다잖아요. 가운데로 치고 뛸 때 다다다다고 박상혁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특히 그렇게 죽을뚱살뚱 뛰니까 상대방도 후반에 무조건 수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.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그랬고요. 16강도 그렇고 8강 고배전에서도 결국은 연장승부로 끝났잖아요.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네, 한 명 굉장히 빠진... 이른 시간 퇴장이었는데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 60분 경기를 만약에 한다면 수원이 제가 볼 때 거의 전패를 했을 것 같아요. 왠지. 네, 근데 90분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마지막 30분에는 수원이 무조건 압도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. 참 이게 신기한 게 저희가 불과 리뷰 프리뷰 때 자주 얘기했지만 전반전 최강 수원, 후반 최악이었는데 박건호 감독 밑에서 이게 달라졌거든요. 달라졌습니다. 전반 마드리드, 후반 우에스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회를 앞두고 왜냐면 시즌 K리그 끝나고 나서
선수들이 마음이 풀어져요. 아 휴가다 이런 마음도 있고 올 시즌 너무 지쳤잖아요. 선수들이 그게 제일 크죠. 네, 언제 K리그 시작될지 몰라 조마조마한 마음, 뭐 부상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,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는 마음, 그 풀어질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또 동계훈련 또 들어갔어요. 그 대회 준비에.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. 준비를 잘했다는 건 그렇다면 찰리박 효과? 박건하 감독 리더십이라고 봐야 되겠죠. 무조건입니다. 지금 보십시오. 여기 스쿼드에서 달라진 거는 감독과 아마 수석 코치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결국은 경기장에서 몸을 불사르는 건 선수들이지만 그 불사르게 하는 그 라이터를 켜는 건 이제 감독이잖아요. 네, 결국은 찰리박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임생 감독과 박건하 감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뭔가 좀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뭐 선수 치료 플레이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대하는 방식은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그 방식인데 좀 강압적이진 않잖아요 느낌상. 그런데 약간 선수단을 끌고 가는 능력 그 안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주입하는 면에서는 확실히 박 감독이 조금 더 괜찮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떤 축구인한테 좀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뭐 자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선수 눈빛이랑 표정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 대회 보면서. 그러니까 뭔가 축구가 재밌어서 하는 느낌이다. 애들이.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힘든데도 뭔가 재밌으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. 예, 힘든데도 더 열심히 뛰는 것처럼 뭐 박상혁, 고승범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좀 결의를 보였고요.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어느 조직, 어느 팀에나 꼭 다루기 힘든 직원 선수 한 명씩은 있어요. 맞아요. 최소 한 명씩. 맞아요. 그러니까 소원에도 물론 그런 선수가 여러 명 있을 텐데 이 선수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가 공격수인 약간은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. 근데 올해 약간 활약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제대한 다음에 특히 이번 대회 때는 몸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선발로 쓰냐 백업으로 쓰냐 그런데 김건희가 결국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결정적인 헤딩골 넣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박 감독 뭐야 대단한데 김건희를 끌어올려?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. 임상혁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임상혁도 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번 달을 끝으로 계약이 끝납니다. 맞아요. 네. 네.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열심히 뛰어서 그러니까요. 그 표정 보세요. 20대 초반 그 슈퍼 꽃미남 시절 부산 시절 떠올릴 정도로 빨빨거리면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뛰더라고요. 근데 임상혁이 이번 달 계약이 끝나면서 동기부여가 사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대회가 끝나는 즉시 소원과 끝나는 거거든요. 자가격리 끝나고 뭐 선수들 인사할 수 있어도 그거 외에 뭐 같이 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임상엽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. 그러니까 구단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. 아 진작 저렇게 하지. 임상엽 처음에 왔을 때 기대가 많았어요. 한쪽 측면 공격은 적어도 해주겠지. 연봉도 생각보다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겨우 2년 동안 거의 보여준 게 없죠. 지난 시즌 임대도 다녀오고 그런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 좀 아쉽다 하는 그 반응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박 감독도 이제 대회 마치고 임상엽에게 고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질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 저는 임상엽을 통해서 약간 수원이 약간 원팀이라는 이런 걸 좀 증명한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. 이번 대회에서 원팀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? 역시 런던올림픽. 런던올림픽. 뭐 책 제목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원팀. 그때 런던올림픽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고 그때 박건하 감독이 코치였죠. 맞아요. 예. 네, 그래서 지금 박건하 감독이 그 되게 성격이 좋아서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 많다 그래요. 맞아요. 박건하 감독에 대한 개인적으로 네. 좀 축구인들끼리 사실 뭐 이게 약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. 박건하 감독은 거의 없어요. 없어요. 맞아요. 네, 적이 없는 거의 몇 안 되는 축구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농담도 그 하이 퀄리티의 유머를 할 줄 압니다. 한번 나중에 얘기해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두루두루 친한데 그중에서도 홍명보 감독과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. 그러니까 선배죠, 홍명보. 맞아요. 이제 홍 선배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직접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원팀이에요. 그때 런던 올림픽 때 지금 벌써 8년 전이 됐는데 그때 보고 배운 게 있었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팀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.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조직력, 뭐 정신력 이런 걸로 승부했잖아요. 그때 뭐 라이언 긱스, 아론 람지, 램지 나온 이런 팀을 상대로도 그 승리를 거뒀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번 팀도 마찬가지로 스쿼드가 조금 딸리지만 그래도 정신력, 어떤 뭐 집중력으로 좀 이걸 극복을 했고 또 당시에 런던올림픽 대회를 치르면서 짧은 간격의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걸 아마 본능적으로 조금 깨우쳤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뭐 로테이션 약간 적절하게 좀 돌리면서
팀을 8강까지 올리는 그런 성과를 조금 냈습니다. 박건우 감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좀 칭찬을 하면은 네. 사실 이랜드에서 막 너무 좀 맞아요. 급하게 잘린 이미지가 있어서 네. 실패한 지도자라는 평가가 있는데 사실 네. 이랜드에서도 잘 뜯어보면 경기 결과나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네. 그리고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지도자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푼다면은 잘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지녔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. 수원 삼성이 약간 느끼는 했지만 어쨌든 박건우 감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대 어디입니까? 수원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, 네. 그 팀에 와서 자기에 대한 어쨌든 선수들이 볼 때는 요즘 젊은 선수들이 볼 때는 나름 그래도 박건우 감독이 레전드라는 건 알잖아요. 알죠, 알죠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자기가 어깨에 힘을 주고 얘기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다 풀 수 있는 지금 위치가 됐었을 때 딱 적절하게 제가 볼 때 조금 느끼는 했지만 네, 그렇죠. 어쨌든 다시 한번 본인의 능력을 꽃피우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네. 박건우 감독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. 예. 오는 길에 뭐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. 갈 때는 좀 미약했으나 예. 끝은 창대했던 네. 비즈니스석 타고 왔다 그러던데 네. 예. 이거는 뭐 수원 프런트 좀 칭찬할 만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수런트가 제대로 이제 지원 사격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출국할 때는 이코노미, 올 때는 비즈니스. 그러니까 모두가 비즈니스 탄 건 아니에요. 몇몇 직원들과 그리고 준프로 두 명. 자리가 이게 충분치 않다고 해요.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다 비즈니스 타고 편하게 왔습니다.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,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. 뭐 사실 돈도 벌어왔고 8강까지 오르면서 돈도 벌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대우를 그만큼 했는데 이 초반에 처음에 갈 때는 이코노미 태우고 싶어서 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죠. 예,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. 그 안에서 선수들이 보인 퍼포먼스도 그렇고 노력하는 모습도 그렇고 기특했겠죠. 그래서 이제 대표가 그렇게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회 중에도 소런트가 좀 제대로 일을 한 게 많습니다. 거의 매일 선수 인터뷰를 직접 해서 예, 저희 그 기자들한테 보냈죠. 그러면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게끔 했었고 또 이 쓰리백에서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장호익 선수와 바로 재계약 사인을 해버렸습니다. 대회 기간 중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장호익 선수도 수원 날 대우해줘 당연히 연봉이 올랐겠죠. 날 대우해주네 하겠지만 옆에 있는 선수들도 뭐야 잘하면 이렇게 대우해주는구나. 팀 분위기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해줬다는 점에서 뭔가 선수단과 프런트가 합심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가 네. 사실 진짜 궁금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. 네. 올 시즌 K리그 강등 위기였어요. 그러면서 아챔 8강까지 가고 그런 이제 드라마 희망가를 쓴 건 분명한데 자 다음 시즌 어떻게 되냐 이거죠.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. 근데 이걸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올겨울 어떻게 보내느냐가 포인트잖아요. 네. 예, 저희가 지금 어쨌든 풀어드리는 게 썰이기 때문에 자 수원 이야기 결국 썰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스토브리그에서 과연 수원은 어떤 모습 보여줄까 네. 기대해도 될까요? 일단 조금 약간 지금 초반이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레알 수원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좀 바쁘게 계산기를 두들고 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. 일단 운영팀 직원이 카타르까지 날아가서 박건우 감독과 계속해서 선수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요. 그래서 꽤 리스트를 좀 추린 걸로 조금 알고 있고요. 이제 그 선수들을 접근해서 영입을 하느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타가트 같은 가성비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딱 드러난 이름이 없어요. 수원이 워낙 지금 좀 비밀리에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대상이 대부분 해외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취재하는 대로 만약에 이름이 나온다면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. 일단 우선적으로 영입하길 원하는 포지션은 공격이죠. 예, 타가트의 세레소행이 약간 계약상의 문제로 12월 말 이후로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? 예, 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세레소가 제안한 그 이적료 그 이상을 다른 데서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분위기여서 세레소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모양새고 그렇다면 이제 크루피치까지 떠나면서 외국인 티오가 두 자리가 남습니다. 수원 이 두 자리를 공격수 두 명으로 혹은 공격수 한 명, 윙어 한 명으로 채울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수원이 뭐 거액의 운영비를 누가 던져줘서 그걸로 현금 맞추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좋은 선수를 위주로 좀 살피고 있고 저희가 떡밥에 던졌듯이 20대 특급 윙어에 대한 관심은 아직 유효합니다. 예, 그래서 그 선수가 오면 베스트인데 그래도 이제 좀 비교해 봐야죠. 만약에 그 특급 윙어가 연봉이랑 이적료 합이 1이라고 치면 그리고 반대로 그 K
괜찮은 외국인을 발견을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적료랑 연봉합이 0.6이에요. 예를 들면. 그러면 0.4로 또 다른 선수 사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. 그런 어떤 계산기를 좀 두들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. 별거 없는데. 너무 나온 얘기. 실망할 것 같은데. 그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